안녕하십니까. 정경수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대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이럴 때 영웅이 우리 주변에 등장하기를 굉장히 갈망합니다. 그래서 아, 이분이 영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이 영웅인가 보다 하는 그 인물의 벌떼처럼 결국은 쏘이고 맙니다. 그러면 보이지가 않죠. 막 그런 현상을 우리가 비유해 봅니다만은 이런 그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영웅은 어디 계실까? 막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드려봅니다. 오늘은 대통령 권한대행도 수행하셨고 또 국무총리로서 큰 역할을 해 오셨고 현재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회장이라는 중책을 또 맡고 사회에 큰 일을 하고 계시는 장로이시자 변호사, 그럼 다 아실 거예요. 황교안 총리를 모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예, 오셔서.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우리 황교안 총리께서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젊은 나이에 대개 이제 연륜 때문에 국무총리가 60이 넘고 뭐 70이 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국무총리를 할 당시의 나이는 몇이셨나요? 2015년 저 57년생이니까 예. 그러면은 58. 그렇죠. 50대. 예. 예, 예. 50대 총리야.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50대 총리가 그리 많지는 않아요. 예. 특히 요즘에 와서는 되게 총리를 지명받고 발탁되고 이렇게 되면은 70대에 진입해야 또는 60대 후반에 되게 선택이 되죠. 발탁도 되고. 굉장히 일찍이 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전임 총리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사고 사유로 해서 일찍 사퇴를 했어요. 아. 그러면서 이제 제가 좀 빨리 그렇게 총리가 됐고 처음에는 뭐 그런 것 저런 것 때문에 많이 고사를 했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지만 나라 상황이 제가 해야만 될 상황이 됐다라고 정부와 또 대통령께서 판단하셔서 예. 막 강권에 의해서 총리를 맡게 됐습니다마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좀 책임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예. 지난 1981년도죠. 칼기 폭파 사건 김현희 그때 사건을 직접 담당하신 검사였죠. 어떻게 되셨나요? 예. 그게 1987년 12월 11월 말 12월이었을 겁니다. 아. 제가 이제 공안부 간 것이 11월 초였어요. 같은 때 아. 87년 11월 초에 공안 1부로 갔는데 얼마 안 있어서 이게 터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 업무 이 자체를 공안 1부에서 담당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때 이제 그 중에 제일 후배 검사였지만 그 작은 역할 하나 또 맡아야 되기 맡아서 그래 수행을 했었는데 정말 폭풍과도 같은 그런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기고 국민들이 다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범인을 잡고 처벌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일에 같이 우리 동료들하고 선배들하고 같이 그 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그러니까 87년도가 되는군요. 87년 아, 예, 그러시군요. 11월 말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황교안 총리의 명성이 공안검사로서 칼기 사건을 담당하게 되므로 국민들에게 이제 더 클로즈업 됐고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됐잖아요. 그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 예. 네, 검사는 몇 명 없었고 네. 큰 사건이 많아서 모두가 같이 다 같이 했고 또 저는 뭐 선배들과 함께 일을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하여튼 결과적으로 북한이 우리 칼기 폭발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최고 그 권력자를 예. 이제 위해하려고 했던 이런 그렇죠. 전모가 그대로 드러났죠. 예. 그렇구만. 그때 당시는 아니지만 그 후가 되겠죠. 임수경 외에 몇 분이 그 월북 관계를 이제 시도하고 또 갖고 막 그 사건을 나중에 이제 또 담당을 하셨죠. 예, 제 기억으로는 1989년 경으로 기억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때 이제 임수경, 임수경이 그 60 뭐 이래 가지고 그런 날을 계기로 해서 북한으로 들어갔는데 이거를 이제 기획하고 조정한 사람이 임종석입니다. 네. 뭐 지난 문재인 정권의 초대 비서실장을 하던 네, 네. 거기가 이제 기획해서 북한에 보내고 본인은 도망갔고 그다음에 임수경도 북한에 들어가서 한참을 있다가 이제 귀환을 했죠. 그래서 아마 그해 말경에 임종석도 검거를 했고 또 임수경도 다시 들어와서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네. 그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 공안에 있어서 우리 국가 안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계속되었던 바로 그런 때입니다. 6.29 선언 이 난지 저 직후인데 몇 년 뒤인데 한 2년쯤 뒤일 겁니다. 그런 아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 당시 뭐 같이 일했던 우리 공안 검사들은 정말 말 그대로 오로지 국가 안보를 지켜내야 된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불철주야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더듬어 보면은 지난 2013년도죠 법무장관으로 그렇습니다. 발탁되신 거예요. 예. 예. 그 법무장관 고검 검사장으로 계시다가 이제 발탁된 거죠. 고검 검사장으로 있다가 은퇴하고 예, 은퇴하고 그러죠. 예, 변호사로 1년 4개월 활동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가 처음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 나이는 벌써 50대 중반뿐이 안 됐으니까 예.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이제 장관으로 지금 뭐 한동훈 법무장관이 49세 이제 50이 됐다고 하는데 이제 그건 파격적인 인사지만은 아무튼 한동훈 장관 빼놓고는 굉장히 빠른 발탁이요, 임명이요, 승진이라고 볼 수 있죠.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좀 특이한 거는 네. 박근혜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은 하여튼 뭐 역사적으로 보면 대통령의 측근들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뭐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해서 했겠죠. 그렇죠. 그 이유는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국민들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일 면식이 없었어요. 네. 대통령께서 저를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하실 때 그때까지는 일 면식이 없는데 저에게 그걸 맡긴 거죠. 이것은 본인이 나중에 혹시 뭐 수사를 당할 이런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이에요. 예. 예, 그만큼 깨끗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적임자를 찾아서 이제 임명한다 이렇게 이제 하셨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점을 굉장히 높이 평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알고 지명을 해도 뭐 할 수 없겠지만은 모르지만은 소위 중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인사 문제를 거론할 때는 대통령이 누구를 발탁하려면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를 해야 할지 모르니까 그때는 아마 인사 평가라는 주위의 사람들의 여론을 참작하니까 대단한 거예요. 뭐 알기 때문에 우연한 계기에 그게 아니고 전혀 모르는 처지에 그
인물평을 듣고서 아 이분이면 이 정부에서 훌륭하게 정권을 잘 수렴해 나가는데 국민의 지지를 받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뭐 그런 점을 감안해서 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예. 장관직 하나, 수행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 여쭤보겠는데 그 법무장관 시절에 수많은 사건 또는 수많은 일들이 있으셨겠지만 지금도 기억에 잊혀지지 않는 뭐 좀 얘기가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시죠. 돌이켜 보면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싶지만은 이례적으로 법무부의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겠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고도 생기고 뭐 막 그랬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과정에서도 제일 의미 있고 제가 꼭 기억에 나는 사건은 통합진보당, 통진당 정당 해산 청구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 네. 예, 그 사안에 대해서 뭐 저는 사실은 그로부터 14년 전에 민노당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이 당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그 공안부가 조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때도 이미 그 민노당은 우리 헌법 가치에 반하는 정당이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만은 헌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당의 활동이나 목적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는 해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나 활동이, 그러니까 목적은 이미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었는데 혹시라도 목적만 가지고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시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동을 계속 찾아가고 있었는데 이석기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 이석기 사건이 터지면서 그 주범이 이제 이석기고 또 통진당 국회의원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목적도 활동도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헌법에 따라서 위헌 정당으로 해산 심판 청구를 해야 되겠다 판단하고 대통령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점도 한 가지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굉장히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안 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통진당 해산 심판을 청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을 때 한 시간 좀 넘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 말씀을 드리고서는 합시다. 통진당 해산 청구합시다. 이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저는 이걸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는 전문가고 이 부분에 관해서 오래 일을 해왔던 종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 판단은 그럴 수 있지만은 대통령은 뭐 사실 그런 경험을 많이 갖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쭉 설명을 드린 것을 듣고는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면서 청와대에서 나오면서 법무부 스태프들에게 연락을 해서 바로 TF를 만들어라. 중차 대한 사안이니까 암호화무게 등을 통해서 암호화무게 등을 구성원으로 해서 TF를 만들어라. 이래가지고 그로부터 13개월 동안 정말 법무부에 많은 역량을 여기 집중해서 통진당의 실체를 밝히는 일에 주력을 했습니다. 그 첫 심리 길이 열렸을 때 사실은 제가 나갔어요. 뭐 장관인 제가 나가서 왜 통진당은 해산되어야 되는가 헌법재판관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나간 이유는 이 정당 해산 심판 청구라는 거는 역사에 잘 없는 겁니다. 독일에 아마 두 건 정도가 있었을 거예요. 네. 다른 나라에는 없었던 것이고 힘든 것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걸 시도를 하니까 우리 스태프들도 좀 자신이 없어 하는 겁니다. 그 당시도 뭐 여론에서도 이거 좀 무모한 시도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스태프들이 힘내라 이런 뜻에서 제가 이제 첫 심리에 나가서 기조 발언을 쭉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1년 1개월간의 싸움의 결과는 결국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결론이었습니다. 통진당 해산 판결이 났습니다. 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 뒤에 이제 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저런 일들을 이제 해결하고 나서 15년이죠. 2015년도에 이제 국무총리로
발탁이 되셔서 또 이제 국무총리를 하게 되셨죠. 그 당시에 국무총리 발탁될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는데 생각나시는 거 좀 소개해 주세요. 우선 이제 제 앞에 다른 국무총리가 지명이 되셨는데 두 달 만에 물러나셨어요. 갑자기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고 또 이제 그 여러 사람을 찾았지만 적임자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저에게 이제 그 총리 건의가 왔습니다. 근데 저는 뭐 사실은 아직 좀 더 국정 정무 전반을 좀 살펴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고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에게 그런 임명을 할 수밖에 없다 해서 이제 막 그렇게 임명이 됐습니다. 네. 막 그 짧지 않은 기간 국무총리로 복무를 했습니다만은 도저히 잊을 수 없고 또 잊어서도 안 되는 사건이 바로 탄핵 사건이죠. 그렇죠. 예, 중간에 이제 대통령께서 탄핵 되심으로 인해서 제가 대통령 권한 대행의 직무를 맡아야만 했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의 직무를 맡은 사례가 우선 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고건 총리가 한번 그런 일을 겪은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유례도 잘 없고 그렇게 될까지 지경에 이르면 나라가 정말 많이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니까 정말 부담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흔들리면 우리 당이 우리 국가가 흔들리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선 이제 국방을 지켜야 되니까 국방 우리 장관과 또 우리 국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분들 군 이런 쪽에 이제 제가 흔들림 없이 지켜라 지시를 했고 또 미국 또 뭐 일본 이런 주요 우방국들 동맹에도 연락을 했습니다. 우선은 이제 안보가 확실하게 지켜져야 되니까 미국에도 연락하고 다 그렇게 이제 하는 그런 과정들이 네. 결코 쉽지 않았지만 다행히 그때 국무위원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안정적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국민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때 당시는 아니지만 이제 그 뒤에 조금 세월이 시간이 흐른 후에 세월호 침몰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는데 그 당시에는 어디 계셨어요? 세월호 침몰 사건이 이제 그보다 앞에 일어났던 것이죠. 그렇죠. 네. 제가 법무부 장관 때 일이죠. 아. 예. 근데 뭐 일 자체는 이제 그 해양 사고니까 직접 저에 관계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저희가 했던 거는 이제 이와 관련된 그 범법에 대한 처벌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맡아서 수행을 했는데 그때 하여튼 뭐 민주당 쪽에서 굉장히 그 사건을 왜곡하고 그렇죠. 과장하고 뭐 여러 가지 의혹을 막 제기를 했어요. 그러나 하여튼 저희들은 나라를 위해서는 위기 상황 어려운 데일수록 중심을 잡고 바르게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기조를 가지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뭐 민주당 쪽에서는 정말 많은 공격이 있었고 세월호 뭐 특조위니 뭐니 해가지고 제 기억에 7번인가 열렸어요. 그렇게 오래 할 일도 없고 그를 처음에 제대로 잘 하면 되는 건데 반복해서 그래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국민들이 불행을 당한 사건을 정쟁화하고 있는 그 정치 행태다. 잘못된 정치 행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칙대로 하자. 근데 최근에 이제 뭐 그 사이에 많은 정부와 또 우리 그 당시에 법무부에 대한 공격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법원 판결도 그렇고 다 결국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 그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참 힘든 세월을 거쳐서 정권이 이제 바뀌고 이제 당으로 가셨죠? 자유한국당.
예, 민주당 정권을 빼앗긴 뒤에 예. 제가 예, 당으로 당으로 갔습니다. 어. 그 당시 그래. 자유한국당. 그렇죠. 예. 그러니까 행정 관료도 최고위까지 해보시고 심지어는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도 해보신 이제 본인이 뜻한 바 있어서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하시고 당수가 됐죠. 그렇죠. 당대표가 됐습니다. 예. 그걸 이제 우리 흔히 당수 부르는데 예. 당대표가 이제 되시었는데 그 당시를 한번 회고해 보시죠. 뭐 저는 사실은 뭐 정치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장관하고 또 총리를 하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다는 사실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 국정 전반을 경험하고 봤다는 얘기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저는 뭐 문재인 정부가 그래도 대통령이 됐으면 나라를 잘 지켜내고 세워나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는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너뜨리고 있다. 국민들이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예를 들면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얼마나 힘든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에게 최저임금을 막 적용을 하는 바람에 뭐 직원들 두세 명 데리고 있던 이런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 기억엔 2년 사이에 최저임금을 29.1% 거의 30%를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업은 수익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많아봐야 막 8%, 보통은 한 5, 6%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비용, 소위 이제 임금이라는 것은 비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2년 사이에 뭐 거의 30%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이걸 기업을 하겠습니까? 특히 소상공인들은 견디기 어려운 거죠. 이런 양상들이 여기저기서만 나왔습니다. 탈원전,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책입니다. 그 정말 싼 값에 양질의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원전.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불안감을 조정해가지고 탈원전을 해버린 거죠. 이런 정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가지겠다, 무너지겠다. 이래서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됐고 뭐 나와서 이제 도전을 했는데 45일 만에 당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우리 당은 뭐 굉장히 어려운 때였어요. 지지율이 10%대에서 머물고 있었고 그렇지만 정말 새로운 정치를 함으로써 국민들의 마음을 이제라도 다시 얻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당대표 1년 2개월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또 우리 의원들과 또 우리 당 동지들과 함께 그 당시로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4.15 총선에서 저희가 지면서 제가 사실은 이제 선거운동 과정에서 우리 후보들에게 좀 부목, 힘을 내라는 뜻에서 우리 중진들이 좀 험지에 출마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험지에 출마하겠다는 중진들이 잘 안 보여요. 김병준 의원은 대구에 출마하려고 준비하다가 제가 그런 권유를 했더니 이제 그걸 대구를 물러놓고 이제 어려운 대로 나갔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런 반응이 안 보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험지라고 할 수 있는 종로에 출마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우리 과반을 얻지 못하면 물러나겠다. 그런 어떻게 보면 배수진을 친 것이죠. 그렇게 이제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과반을 얻지 못하고 참패한 것처럼 되어버렸죠. 예. 그래서 제가 국민께 약속한 대로 선거 결과가 나오자 곧바로 책임을 지고 이제 물러났던 것입니다. 뭐 1년 2개월의 여정이 아마 한 12년 지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 보냈습니다. 네. 그때를 잠시 회고하면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생각이 나시겠지만은 상당히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마치 지금 또 다시 시작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망상에
국민들이 굉장히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생각나는 거이 지금 길에서 삭발하는 모습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삭발하게 된 그 주 목적이 뭐였죠? 민주당은 제가 생각할 때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패스트트랙 3법을 패스트트랙 태워서 그냥 독단적으로 통과시킨다. 이거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거든요. 본래 국회법에 보면 협의, 합의 이런 말들이 무수히 나옵니다. 한 70여 회 이상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당을 배제하고 혼자서 악법들을 추진한 겁니다. 그 목표는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하겠다. 그리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치고 또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 지켜주겠다. 이런 의도가 나쁜 입법을 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이 문제로 투쟁을 많이 했어요. 뭐 광화문에서도 하고 뭐 투쟁을 그렇지.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이 도무지 고쳐야 할 걸 고칠 생각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삭발을 하게 됐고 또 이제 우리 투쟁의 결기를 보이자 이렇게 이제 동지들을 격려했던 거고 그다음에 그래도 또 계속 뭐 지소미아를 파기한다 어쩐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조국 사태도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 옹고집을 부렸고 또 뭐 그 지소미아라는 거는 한일 관계가 아니라 한미일 관계거든요. 그렇죠. 그걸 이제 폐기하겠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제가 이제 단식까지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삭발하는 모습에서 국민들도 매우 불쾌하면서 안타까운 소위 말 그 당시의 집권당에 대한 국민들의 마음이 많이 상했었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순간적으로 너무 한쪽으로 기우는 바람에 지금 다수당이 돼가지고 야당이죠 이제 이런 어려운 현상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질수록 좀 정권가에 소위 정치하시는 분들이 좀 바른 분들이 당차게 뭔가 영웅스럽게 영웅이 좀 등장을 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거든요. 그래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조금 무너지는 그런 국민들의 어떤 여론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럴 때 참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제 조금 올라가서 얘기를 한다면은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과 지방선거, 대선과 지방선거를 실시할 때도 우리 황교안 총리께서는 이게 분명히 이게 민주당은 부정선거에 손을 놓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우리가 국민들이 예방하고 거기에 대처해야 한다 하는 깊은 뜻을 갖고 소위 부정방지 선거대책위원회 뭐 이런 거를 조성했죠. 만들었습니다. 그게 저는 이제 87년도에 공안부에 왔는데 그 이후에 계속 공안 업무만 했었어요. 공안부라는 거는 뭐냐면 간첩 잡고 그리고 선거 사범 잡는 곳입니다. 선거 사범 잡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선거 행위를 했지만 저는 선거 사범 잡는 일을 해서 그랬지. 뭐 근데 이제 그 뒤에 공안 검사들이 계속 이렇게 육성이 돼가지를 못했습니다. 적지만 뭐 저는 여기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러니까 한 20몇 년 동안을 이 일만 한 거예요. 지난 이제 4.15 총선 끝나고 나서 국민들이 많은 의혹 제기를 했습니다. 의혹 제기, 합당한 의혹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법조인이니까 의혹만 가지고서 뭐 누구를 공격하겠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증거를 확보를 하자.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법률적으로 효과가 있으니까 말이죠. 그랬는데 대법원이
소인제 선고 무효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그걸 제기하게 되면 이제 검증을 하고 검증하기 위해서는 재검표라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게 본래는 6개월 이내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개월 이내에 그런 증거들이 나오면 이걸 가지고 이제 부정선거가 있다면 이걸 이제 처결하자 뭐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처리를 안 하는 거예요. 대법원이 180일 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는 것을 처리를 안 하고 그냥 뭉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 6.28 첫 번째 재검표가 있었죠. 네. 인천 연수울 그때 재검표에서 재검표라는 거 뭐냐면 유권자가 투표를 했는데 투표하고 개표를 했는데 당사자 출마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이걸 이제 봉하고 나중에 이제 검증을 합니다. 그 검증의 첫 번째 절차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재검표죠. 이 재검표라는 건 뭐냐면 유권자가 투표하고 봉한 것을 다시 열어보는 것이 재검표입니다. 그러니까 재검표할 때 나오는 표는 유권자가 투표했다라고 보는 그 표가 나와야 되는 거죠. 연수울에서 나온 표는 도저히 유권자가 투표한 그 투표용지라고 볼 수 없는 종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한 투표지에 위는 지역 후보, 밑에는 비례 후보 이런 투표용지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투표용지가 나온 거예요. 투표했다라고 나온 거죠. 또 투표용지에는 투표관리관 도장이 있습니다. 투표관리관 도장이 있어야 쓸 수 있는 투표지가 되는 겁니다. 네. 뭐 투표용지 자체야 뭐 인쇄소에가 뭐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유효한 건 아닌데 그게 유효해지려면 투표관리관이 자기 이름을 도장으로 찍는 거예요. 그런 투표용지를 나눠주면 그걸 받아가지고 투표를 하는 건데 인천에서 연수울 쪽에 송도 2투표소 여기에 뭐 예를 들면 투표한 사람은 1,900명입니다. 근데 그중에 1,000장 넘게 그 투표관리관 도장이 누구 도장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뻘겋게 문드러져 있어요. 아.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지. 투표관리관 도장이 어떻게 뻘겋게 문드러져 있습니까? 그래서 그 민경호 의원이 이런 그 투표를 용지를 본 사람 있으면 얘기해 달라. 아무도 안 나와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대법원이 재검표한 뒤에 검증을 한다고 이제 재판을 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송도 이 투표소의 투표 관리관을 증인으로 불렀어요. 이분이 나와서 나는 그런 투표 용지를 본 일이 없다. 물론 내가 나눠준 일도 없다. 투표관리관이 안 나눠주면 유권자가 투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난 안 나눠줬다 그러는데 재검표할 때 보니까 그 투표관리관 도장이 뻘건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면 이게. 투표한 후에 누가 가짜 투표지를 집어넣었다는 소리밖에 그렇죠. 안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부정선거 이슈를 쭉 얘기하고 있고 이 부정선거는 의혹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증거에 입각해서만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빨리 잘못한 사람은 잘못한 사람을 찾아내고 어떤 불법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서 그 사람은 처단하고 앞으로는 이런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필요하면 선거법 개정하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 투표가 국민이 선택한 사람에게 가도록 그렇게 해야 그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저는 그런 큰 틀에서 부정선거를 막아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또 이제 현재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회장직을 맡고 계시면서 건국 대통령에 대한 뿌리 찾기. 정신.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어느 날 갑자기 누구의 주창이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심하게 흔들리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운동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주도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 겁니다. 그렇죠.
만약 그렇게 안 했으면 우리 지금 사회주의 국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북한처럼. 그렇죠. 그런데 어려운 상황에서 그 당시 뭐 좌파가 70%가 넘는 이런 상황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대한민국의 국시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을 이끌어낸 분입니다. 그렇죠. 한미동맹 저절로 생긴 게 아닙니다. 그 6.25 나기 6개월 전에 에치슨, 5개월이죠. 에치슨 라인을 밑으로 내려버렸어요. 우리나라를 그 미국 방위 선에서 빼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6개월 만에, 5개월 만에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이런 상황인데 전쟁 끝나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갔습니다. 이 두 가지 그 자체가 대한민국에 오늘 있게 한 큰 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이승만 대통령이 한 일은 너무 많습니다. 청년 때는 영어 사전을 만들기도 했고 또 학교를 만들기도 했고 뭐 이런 많은 일을 했는데 YMCA 총무, YMCA 총무도 했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모르는 국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너무 잊혀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 영웅이 있다고 그러면 한 분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 또 한 분은 박정희 산업 대통령입니다. 이 두 분을 공고히 세우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런 생각에서 너무 폄훼되어 있는 이승만 대통령을 되살리기 위해서 그 정신을 우리가 되찾기 위해서 제가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회장을 수락하게 됐고 지금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변호사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어디 로펌에 가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장관이 되면서 대한변협에 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속 쉬고 있다가 한 두 달쯤 전에 법무법인 로고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 그 로고스에 제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제가 들어간 이유는 정말 이게 우리 사회가 더 복잡해지고 특히 또 우리 좌파 정부를 거치면서 법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특히 좀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더 좀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법인에 들어갔고 저 혼자 그런 일을 하기는 힘드니까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법무법인에 들어가서 어려운 분들을 챙기는 이런 일들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얘기를 너무 재미있게 잘 하시다 보니까 뭐 얼중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끝으로 우리 황교안 총리께서 앞으로 이제 뭐 변호사직도 수임해야 하고 또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회장으로서 또 역할도 크게 해야 하시고 뭐 계획 같은 게 좀 다양하게 많을 것 같아요. 예, 뭐 그런, 간단하게 한 말씀. 예,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초인류 정상국가라고 하는 책을 쓴 바도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너무 흔들리고 있고 가치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비정상인 상태를 정상으로 바꾸고 우리가 꿈꾸던 세계가 부러워하는 초인류 정상국가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거를 위해서 제가 정치를 시작했고 아직 그 꿈은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이루어 국민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앞으로의 저의 큰 과제다. 거기에 주어질 어떤 역할과 어떤 책임도 감당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제 일을 한 지도 100일이 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국민들은 뭔가 기대하는데 못 미친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한 나라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기대 속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대통령 현 정권에 대해서 많은 지지를 하죠. 과연 그 지지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노심초사 국민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걱정은 남의 걱정이 아니라 바로 저희들의 걱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만남 시간에 대통령 권한대행도 수행하셨고 국무총리도
역임하셨고 현재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장직을 맡아서 뭔가 우리 민족의 뿌리를 다시 한번 재정립해보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황교안 총리를 모시고 그간에 있었던 정치가에 잊지 못할 얘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